추억 있는 감성 토크. 청춘은 아름다워. 청춘아! 반갑습니다. 청춘지기 윤정수고요. 안녕하세요. 안선영입니다. 오늘 이분도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죠? 네. 소개하시죠. 여러분의 청춘을 지키기 위해 나왔습니다. 의사들 중에 한 의사 하는 김양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태까지 나온 청춘 닥터 분 중에서는 가장 나이가 있으시대 보기 위한. 아, 그래요? 그러나 싱글남. 아, 그래요? 네. 그럼 지금 아직 만나시는 분 없고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럼 저희가 셋 다 오늘 싱글인데 그럼 이 노래를 안 부를 수가 없죠. 뭐요? 나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 선영아, 나 눈 이렇게 떠야 돼? 자, 오늘 청춘 변하지 않는 카리스마 김한선 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쁘다, 이쁘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옛날에 이제 완선이 누나, 완선이 누나였는데 이제 누나라 부르기도 어색해. 혼자만 정체돼 있어. 나이 안 먹고. 근데 그런 얘기는 들어도 들어도 질리지가 않네요. 그렇죠. 왜 이렇게 좋지? 네. 너무 좋고. 근데 그런 얘기 또 자꾸 듣게 되니까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점점 네. 젊게 가는 것 같고. 예. 아, 우리 청춘 닥터 표정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한때 굉장히 뭐 가슴 설레게 했던 네. 스타였죠. 정말 그 한의사의 길을 막았던, 공부를 못했던 그런 느낌 아닙니까? 어때요? 80년대 후반이었잖아요. 네. 그때는 저 이제 군 시절이 많이 있었는데. 끓일 때. 그렇죠. 원래도 끓어오르는데. 끓는 청춘인데 네. 그 불타는 가슴에 막 휘발유를 네. 뿌리는 뭐. 아, 감사합니다. 굉장히 대단했죠. 근데 직접 이렇게 보니까 네. 오, 다시 막 설레기 시작하네요. 네, 팬심으로 가시면 안 되고 여기 닥터로 나오셨어요. 아, 제가 팬심으로 좀 네. 얘기를 해주셔야죠, 선생님. 네. 한의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 이런 체질이나 뭐 느낌 이런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춤추고 굉장히 즐겁게 발랄하고 그런 노래들을 많이 부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안 늙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요즘에 그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곰곰이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얻은 답은 제가 무대에 서서 노래하고 춤추는 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는 거가 젊음을 주는 것 같아요. 김원선 씨 온다 그래서 말이죠. 네. 저희가 이게 뒤에 세트장에. 이제 인테리어 좀 이렇게 해봤어요. 네. 작품도 좀 이렇게 준비돼요. 하나 구입하셔도 되고요. 네.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김한선 씨의 청춘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그럼 이제 청춘함을 한번 열어볼까요? 네. 첫 번째 청춘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 뽑았습니다. 이게 우와. 어떻게 보면 뭐 김한선 씨 미니어처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그림이에요. 이게 언제쯤 활동하실 때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다시 컴백했을 때 그 네. 즈음에 이제 화보 촬영했을 때. 보통 이제 다른 게스트분들이 나오시면 청춘함에서 뭐 어렸을 때 추억의 물건 이런 게 나오는데 그냥 딱 이건 김한선 씨 판넬이잖아요. 이게 청춘인 건가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수 연예인 김한선이 저의 청춘인 것 같아요. 아, 워낙 그래요?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하셨죠? 그렇죠. 오히려 맞아요. 반대로 나이를 많게 속이셨다고.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미성년자가 뭐 방송 활동하는 게 예. 규제가 있었나 없었나 잘 몰랐어요. 그래서 아, 예. 그러면 예.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겁을 먹고 20살이라고 이제 속이고 했었죠. 그때가 몇 살? 때? 그때가 제가 17, 18. 그렇죠. 그 정도로 타고난 끼가. 그러니까 정말 청춘을 다 연예인 생활로 보내셨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5, 14살 이때부터 제가 이제 연습생 시절을 보낸 거니까. 그러니까 뭐 중학생 때는 제 인생의 대부분을 저는 그냥 방송이죠 뭐. 예, 그쵸?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네. 학창 시절보다는 정말 늘 연습하고 그래서 노래하고. 그래서 데뷔를 하신 후 몇 년 차세요 지금? 제가 한 27년 됐어요. 27년. 그러니까 연습생까지 하면 30년이 될 것 같아요. 달인. 30년. 정말 그 대한민국 가요계는 여자 가수가 김한선이 나오기 전과 후로 저는 갈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어떤 정말 가요계의 큰 방향 전환을 시켜주신 장본인이신데 정말. 자, 그럼 그거 물어봅시다. 그 전에는 김한선 씨가 아, 요 가수를 생각했거나 뭐 혹은 그런 가수. 저는 그 혜은이 선배님하고 김추자 선배님 맞아요, 너무 좋아했어요. 맞아요. 그때 당시에 또 섹시 아이. 그렇다면은 최고. 혜은이 선배와 김추자 씨를 섞은 것이
김한선. 그렇죠. 근데 나 사실 김추자 씨 생각은 조금 했어요. 아니 왜냐면 정말 아니 60년대 김추자 씨는 그건 아 정말 춤을 되게 이렇게 그느저 그게 무슨 뭐 어떻게요? 어떻게요? 이게 뭐 거짓말이야 그죠? 거짓말 있어요. 거짓말 그만. 아 그만 참말은 아니지. 네. 정말 제 그럼 제 기억으로는 네. 김한선 씨가 항상 그 어떤 패션 유행을 맞아요. 선도하는 그렇죠. 항상 네. 뭐 근데 오늘은 머리가 좀 그런데 예전에 항상 뭐 좀 부한 사자머리. 사자머리라고 하잖아요. 네, 요거 그렇죠. 그런 거 많이 나온 기억이 나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려야겠네요. 예. 자 그러면 그 30년 김한선의 가요 인생을 그럼요. 저희가 잡지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아, 네. 짜잔. 네. 완성 세계. 지금처럼 이제 이 메이크업 아티스트나 스타일리스트 이런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가수분들이 의상을 본인들 스스로 구입을 했었죠. 만드는 것도요? 만드는 거가 안 되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디자이너분한테 이런 이제 제작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는 의상값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요. 되게 대단합니다. 멋지시네요. 네. 자 그리고 김한선의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 저는 이렇게 머리에 이게 레이스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묶는 거 있잖아요. 제가 소풍 가면 많이 그렇게 따라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손가락 없는 장갑 같은 거 레이스 장갑 여름에. 그러고 보니까 오늘 김한선 씨 오신다고 의상도 이렇게 좀 신경 쓰셨나 봐요. 어떻게 알았지? 네, 이 액세서리도 네. 이렇게 들어보세요. 야 구속 당하시겠어요. 진짜 와 와 되게 힘 좋네. 정말 사자머리 이런 거 유행했어. 김한선 씨는 뭐가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다 뭐 이뻤겠지만 그때는 그 머리를 다 제가 한 거예요. 본인 드라이어. 네, 화장도 왜냐면 그 없었다니까요. 메이크업이나 스타일링. 17살이 이렇게 잘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와, 보면 화장을 거의 안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제가 화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목구비가 진하니까 그 약간 좀 표정 때문에도 있는 것 같아요. 표정이 강하니까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다음번에 그렇구나. 혹시 저를 만날 일 있다면 이 머리로 좀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만나기 싫대요. 네? 연예인끼리인데도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 앞머리도 저는 그때 제가 잘랐어요. 이렇게 길면 아, 좀 잘라야 되겠다 그러고 좀 자르고 원래 본인이 직접 다 이렇게 하시네. 자, 김한선의 패밀리 스토리. 가족 사진입니까? 다 미인이시네요. 여자 형제가 많네요. 4자매인가요? 아니요, 저희 딸만 5이에요. 네. 막내고, 이게 김한선 씨예요? 막내. 아니요, 막내고 큰, 네. 그 위가 큰언니고 둘째언니고. 큰언니 둘째언니. 셋째 딸. 예, 김한선 씨요? 예. 여기 막내고요? 네. 넷째가 막내? 저 옆에 있어요. 막내? 아, 여기 넷째가 잘렸네요, 지금. 풀샷에 못 들어갔네요. 막내도 이쁘시다. 막내가 인형 같이 생겼어요. 예, 본명이 뭐 김이선 씨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딸만 5이다 보니까 제가 셋째거든요. 네. 그러니까 딸은 좀 그만 났으면 좋겠다 해서 어느 집이나 참 아들 날 수 있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게 완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완선이라고 불렀는데 제 동생이 이제 연년생으로 그 다음에 나왔는데 딸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 기절하고 그리고 저희 아빠 화가 났죠.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장면가한테 이름을 줬었는데 아들이 안 나오니까 좀 화가 나서 다시 이름을 이선으로 고치고 장면가한테 고소 안 하시고요. 그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그래서 이제 이선으로 고치고 이선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이 부르고 집에서는 계속 완선이라고 불렀었어요. 언니도 유명하신 분이시고 그죠? 아 언니가 저랑 한때 같이 이렇게 제 일을 봐주는 그러니까 매니저 역할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때 당시 이제 언니가 예쁘니까 굉장히 많은 PD 분들이 프로포즈 많이 했었죠. 아, 자 그리고 이 표정 이게 17살이 어떻게 이런 그렇죠. 끼가 나오죠? 근데 그때 당시 저 사진을 제가 다시 촬영을 한 건데요. 네. 그냥 우연히 그냥 찍었어요. 그냥. 근데 딱 저런 게 나온 거예요. 멍하니 그래서 있다가. 그냥 걸려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다시 그럼 이걸 컨셉으로 자켓 사진을 이렇게 찍자 하고 다시 찍은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보니까 섹시하네요. 저는 네. 그때 당시 되게 싫어했어요. 저 사진. 아 이런 게 어려서. 아니 어떻게 이거를 하냐고. 정말 더 예쁘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못생긴 걸 하냐고. 어리니까 이런 거 해주지 왜 이런 걸 나갔나. 그러니까 저는 되게 막 너무 싫어했었어요. 진짜 성숙해요.
근데 네. 어떻게 해서 가수, 몇 살 때부터 난 가수가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저희 이모가 그때 당시에 희잠의 매니저셨거든요.